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저녁을 좀, 좀 그럴듯하게 좀 차렸네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와이프가. 막걸리에 한잔하라고 이렇게 산화초를 중심으로 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드리면, 자, 앞에는 곰취예요. 네, 곰취.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어제 뜯은 삼잎국화입니다. 삼잎국화 아시죠?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 그리고 요쪽은 이제 삼잎국화하고, 돼지감자요. 뚱딴지. 네, 겉절이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돼지감자하고 가시상추 넣은 겉절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가시상추 숙채예요. 숙채 데쳐가지고 무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배암차즉입니다. 곰보배추 있죠? 어제 그 가시상추 하면서 같이 뜯은 이게 이제 그동안은 잘안 맞았는데 이게 간을 해서 먹으면 좀그 향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독활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관절 건강에 아주 좋은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맛있다고 여러분께 자랑을 드렸던 바로 비비추 된장국입니다. 이건 이제 강원도에서는 지부 된장국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살 조금 익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끼를 먹겠습니다. 아, 이게 딱 생방송 각인데 생방송은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지켜야 할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잠시 찍어드리면서 이제 요 산야초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막걸리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제가 고기는 별로 잘 좋아하지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소양인이라고 했죠. 피가 좀 뜨거워요. 그래서 고기 중에서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랑 잘 맞습니다. 먼저 곰치랑 한쌈 하겠습니다. 자, 곰치는 쌈을 드실 때 항상 이 뒷장, 뒷면, 이 뒷면에 그 불순물, 뭐 흙이나 모래들 또는 이제 벌레들, 이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잘 붙거든요. 뒤쪽에. 항상 싸 드실 때는 이렇게 뒷장에다가 싸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목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쌈장을 넣고 가시상추하고 돼지감자 하나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다 시장에 가시면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픈마켓에도 다 준비가 돼 있죠. 자, 곰치 같은 거는 지금 이제 곰치와 곤달비가 같이 나오는 시기예요.
이른 봄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곰치고, 아,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곰치와 곤달비가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다 구하실 수가 있고요. 가시상추는 뭐 이게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데가 아예 없죠.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어떤 그 환경 운동 같은 걸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강변에 있는 단풍잎 돼지풀하고 이 가시상추를 다 뽑는 작업들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가시상추 맛있죠? 그리고 단풍잎 돼지풀도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아주 나물로 좋습니다. 그건 이제 또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외래종이면서 우리나라 식물들과 어울려서 잘 살지 않고 우리 토종 식물들을 이제 이렇게 억압하면서 그늘을 지우고 하는 이제 단풍잎 돼지풀, 가시밥, 이제 또는 이제 생명력이 좋은 이런 가시상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면은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가시밥 같은 경우에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요리법이나 이런 것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별빛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만 찾게 된다면 뭐 없어도 못 먹죠. 금방 다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재배를 하실지도 몰라요. 자, 요거는 가시상추, 네, 숙채예요, 숙채. 가시상추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네요. 거의 생채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채할 것만 좀 빼고 저는 그냥 다 비빔밥에 섞어버립니다. 아까 한 2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족도리풀이라고 있었잖아요. 독초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영상에 이제 김태숙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나물처럼 보여서 그걸 많이 꺾으셨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물들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데쳐서 우려내고 드셨는데 괜찮았다고 하시네요. 일단 첫 번째로 잘하신 거는 일단 우리신 거예요. 일단 의심되는 게 있으면 그 반드시 드시더라도 원래 드시면 안 돼요. 의심되는 건 절대 드시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드시게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우려내고 드십시오. 그래야 그 독성의 피해를 부작용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하신 거는 바로 섞어서 드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비빔밥에 모든 걸 섞는 이유가 일단 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영양이 업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들, 물론 저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각 재료들마다 아무 독이 없고 다른 모든 분들한테 아무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한 분이라도 그걸 드시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게 되면 맛과 영양이 올라가고 독성이 중화가 됩니다. 꼭들 참고하셔서 부작용 없는 그런 슬기로운 사냥초 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파는 게 독활이죠? 독활, 땅두릅. 오늘 아침에 이 땅두릅 그 재배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연백 부분을 좀 높여야 돼요. 이제 저는 그냥 방치를 해놨어요. 어차피 저는 항상 많이 사다가 먹으니까 재료로 항상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좀 개체수 늘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에 곰보배추.
화장품 냄새가 나서 생으로는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해서 먹게 되면 그 특유의 그 향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거의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약용으로 이제 보통 나물도 나물이지만 약용으로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 그폐 관련 질환 그리고 이제 기관지 쪽에 기침, 가래, 해소, 천식 이쪽이 아주 영약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물도 해 드시고 많이 이제 모아 두셨다가 말려가지고 이걸 차로 끓여 드셔도 냄새가 많이 적다고 합니다. 제가 차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댓글들 통해서 우리 별빛님들이 알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과 향이 강한 애들도 이렇게 간을 해서 드시게 되면 향기를 많이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딱총나무나 누리장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향이 아주 느린 내가 심하죠. 그것도 이렇게 간을 하시는데 된장보다는 고추장의 그 비율을 좀 높이시면 그런 향들이 줄어드는 게 이제 좀더 큽니다. 된장보다는 고추장이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비빔밥을 고추장 달라고 하면 제가 팔질 않아요. 그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먹는데 팔질 않아요. 이 좋은 비빔밥을 왜 고추장을 넣어서 드시냐고요. 저는 그 달래 간장만 드립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 이제 와이프하고 좀 언쟁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건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녁들은 다 드셨죠? 저는 이게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게 집안마다 이게 그 문화가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밥을 먹을 때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이라는 밥을 먹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밥과 찌개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처가에서는 국이나 찌개가 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국이 없으면 타박을 좀 하죠. 뭐 그래도 거의 국을 많이 끓여주긴 하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국이 없으면 지금 자취를 하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대먹는 데가 있대요.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는데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국이 안 나왔대네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태영아 오늘 국이 없구나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이제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정말 부드러워요. 미역국처럼. 자, 지부 된장국, 비비추 된장국입니다. 반드시 비비추는 치대셔야 돼요. 치대 가지고 물에 이제 뜨듯이 충분히 우려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익히게 되면 쓴맛이 올라와요. 국이나 무침을 할때 이제 데치게 되면 쓴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반드시 데치신 후에 좀 우려내야 됩니다. 비비추 정말 비비추는 사랑입니다. 제가 먼저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맛있어요. 가시당추에 쌈을 한번 먹어봐야죠. 일단 곰치를 하나 섞을까 봐요. 자, 곰치 안에다가 가시당추를 넣고 오늘 댓글 주신 분 중에 보니까 가시당추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시당추는 요입 뒷맥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입 뒷매개. 이 영상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가시당추 찾으시면 제가 영상 초반에 항상 보여드립니다. 가시를. 여기다가 고기 목살을 하나 얹고 쌈장을 얹고요. 갖가지 넣어보겠습니다. 이거저것 얹는 거죠, 뭐. 돼지감자도 넣고, 자. 곰보배추. 배암차죽이죠, 배암차죽이. 마늘도 있네요. 마늘도 하나.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댓글을 하나 제가 답글을 넣어 드렸는데, 아까 어떤 나물이었죠? 이렇게 삶으면 색이 누렇게 또는 벌겋게 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나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신맛이 나는 애들. 소리쟁이, 수영, 또 감절대 있죠? 왕호장근 종류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잎들도 데치면은 붉게 변합니다. 제가 호장근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제 왕호장근 설명드리면서 이제 감절대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항상 설명드리기로 요 이파리를 데쳐서 나물을 하면 비빔밥의 색깔이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게 빨갛게 변해요. 푸른 잎인데 요걸 데치면 약간 누르스름할 때도 있고 약간 빨갛게 밝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나물에 색깔을 더 화려하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맛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그래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신맛이 어떤 그 나물 안에 있는 어떤 철분 성분하고 이게 만나면서 생기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가시 보이네요. 자, 누렇게 가시가 보이시죠? 이 가시상추의 가시는 아주 초범 이를 때는 잘 보이질 않아요. 아주 확대를 하면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손으로 만져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점점 날이 풀리면서 이제 가시가 조금씩 경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지금은 아직 가시가 누렇게 변하긴 했지만 뭐 입으로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가시상추죠. 그런데 지금 이 배암차죽이 곰보배추요. 이것도 색깔이 약간 밝게 변했어요. 이것도 그 강한 맛들 중에 강하고 그 비리고 화장품 냄새 비슷한 그 여러 복합적인 맛 중에 얘도 신맛이 있었던 거예요. 얘도 색깔이
색깔이 보시면 아주 새파란 나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벌겋게 변하기도 합니다. 얘도 신맛이 없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땅두로 정말 이 밭에 나는 고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식감도 좋고 지금 2kg에 제가 어제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네요. 18,000원이라고 말씀드렸네요. 2kg에 그 정도면 그냥 고기 사신다 생각하시고 드시면 고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립국화와 이 돼지감자 이 겉절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따라서 하신 분들이 무지 많은데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정말 맛이 좋다는 거예요. 삼립국화와 돼지감자 겉절이 그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 레시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까 한 분께서도 댓글 다셨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지금 이제 만들고 계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댓글들 활용을 좀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꼭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께서 경험하시는 소중한 이런 정보들 이렇게 취합들 하시면 슬기로운 사냥초 생활 하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밥을 좀더 먹어야겠네요. 자, 한 쌈만 더 먹고 방송은 접겠습니다. 아직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죄송할 것 같아요. 자, 골고루 넣어야죠. 골고루.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을 먹는 게 그거예요. 이제 저처럼 열성인 사람이 이 찬성질의 돼지고기는 먹으면 딱 맞잖아요. 그런데 몸이 찬분이 돼지고기를 드시면 찬성질을 만나면 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늘은 열성이거든요. 또 반대로 밭에 나는 것들은 다 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처럼 뜨거운 사람이 이제 해산물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제 회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이제 회를 먹게 되면 더 다운이 되죠. 그때는 이제 뭐 마늘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생강은 이 마늘보다 더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체질에 맞게 드시는 방법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된 거죠. 한쌈 먹겠습니다.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자, 방송은 네, 여기까지 접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네요. 내일부터 이제 불금이 시작이 됩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요즘 황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들로 산으로 네, 다들 슬기로운 사냥초 생활들 하시러 네, 모두들 네, 떠나십시오. 마음의 짐들 네, 후를 털어버리시고 네, 시원한 바람, 계곡의 물소리, 네, 새소리 들으시면서 힐링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저녁에는 네, 생방송 있죠? 9시에 네, 생방송 예정입니다. 자, 오늘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예,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밥을 계속 더 먹겠습니다. 자, 청산별 고기였습니다.